사ксофон을 연주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기타 연주가 소리를 듣고 누가 어떤 코드를 잡고 어떤 연주를 했는지 한번만 알 수가 있습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가야지, 가야지. 새끼로 3번 누르겠는데 이런 거 안 돼요. 이런 코드 포만을 잘 배워서 여기서 저기서 다 써먹는 게 기타 연주예요. 브릿지 위편을 때리는 겁니다. 이렇게 손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 잘 확인하세요. 이렇게 이런 바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살짝 들고 뒤로 가서 깊은 산 속의 옹달샘 기타를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총 3가지 버전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. 첫 번째 버전은 영유아 앞에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영유아 버전이 있고요. 두 번째, 여자친구, 남자친구한테 해주면 참 귀여워 보이는 한땀 한땀 버전이 있고요. 자, 세 번째, 동요도 한번 기타답게 쳐보는 동요 무시함 버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너스로 네 번째, 기타 잘난 척 버전을 하나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